그래서 이제 손으로 살살 풀어서 풀려. 샤워기. 일단은 샤워기를 헤드로 먼저 제거를 하고, 됐어. 그 다음에 샤워기. 뽑아버려야지. 샤워기 빼버려. 해바라기 샤워기에. 본체와 연결대를 분리하기 위해서 연결대 고정,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보면 연결대에 육각 렌치로 이렇게 조여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육각 렌치를 넣어가지고 나사를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면은 본체와 벽면 고정대와 이렇게 빠져서 이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윗부분을 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면은 풀리겠어요. 자, 밑에 거 원키로 풀은 다음에 손으로 쌓아도 그 다음에 위에를 연결대 부분을 잡고서 잠깐만 위에 싹 빼고 뽑았어. 위에 뽑고 그 다음에 밑에 사서 뽑아 올려. 이렇게 괜찮아. 네, 이렇게 빼. 네, 이렇지. 연결대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패킹이 있는데 패킹은 나중에 다시 재조립할 때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 나사 밑에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자, 앞으로 당겨봐. 당겨서 밑으로 싹 나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빨갛게 칠해졌으니까 여기에 온수, 요건 냉수, 밸브가 있네. 여기 밸브. 여기도 밑에가 이게 이제 냉수 이거 이렇게 요걸 풀기 위해서는 이 호스 드라이버로 일단은 온수 잠그고 냉수 잠그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온수 밸브 잠궈.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잠기는 거고 안 돌아갈 때까지 잠궈. 됐어. 그 다음 밑에 다시 이제 냉수 잠그고
잠겼어? 예. 안 들어갈 때까지 화면은 잠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키로 온수 풀고 예, 풀고 한 손을 밑에 깊게 받쳐주고 안 떨어지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돌려도 풀려. 오케이. 호수 제거. 그 다음에 냉수. 네, 이제 손으로 돌려도 들어갈까? 네. 이게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와 같이 샤워기 헤드 연결대 그리고 샤워기 헤드 해바라기 샤워기 헤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해도 됩니다. 본체 부분은 맨 밑에 본체와 네. 쪼여지는 부분은 이게 패킹, 고무 패킹 패킹이 이렇게 잘 들어가서 쪼여야 되는데 이게 패킹을 잘못 끼우면은 물이 샙니다. 이게 샤워기 헤드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다음에 본체 연결대 헤드와 본체 연결 부위 그리고 벽에 고정하기 위한 부분과 부속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패킹이 3개가 있는데 밑에 거 2개는 고정되어 있고 맨 위에 파킹의 위치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은 풀 때와 반대쪽으로 하면 되니까 너무 꽉 조이면은 또 이게 약간 조절이 돼야 되니까 적당하게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조절이 돼. 파킹이 있는 건 손으로만 조여도 물이 안 샙니다. 이게.
그 위치와 아까 벽에서 뛰어난 부분하고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위치를 맞춘 다음에 뭐 얘는 이제 좀 줄이거나 늘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얘를 예, 지금부터는 살짝 조여놓은 상태에서 해놓고 나중에 맞춘 다음에 이걸 꽉 조이는 걸로 하고 패킹 있고 이것도 이게 분리가 돼서 이게 얘만 또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예, 나사가 지금 여기 왼쪽에 두 개, 가운데 하나, 예, 오른쪽에도 두 개가 이렇게 예, 박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최초에 시공할 때는 이걸 시공해야 되겠지만 수리 유지 보수할 때는 이걸 굳이 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그 똑같은 걸 할 때는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일단 두 개를 걸어놓고 지금 조이지 말고 밀어서 한번 넣어봐. 들어가나 케이스랑 조립을 한번 해보라고. 그대로 문제가 없는지 이거 케이스 조립을 한번 해봐. 오케이, 문제가 없으면 다시 빼고 보수 두 개를 조금 살짝 더 조여주고 패킹이 있으니까 살짝만 조여줘도 돼요.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어요. 됐어. 그 정도면 안 살 거예요. 네. 오른쪽도 너무 세게 줄 필요 없어. 패킹이 있기 때문에 됐어. 그 정도면 안 살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끼우고 불을 열어야지. 이제 온수 열고 됐어. 그 정도면 튀어나오기는 하지. 아, 됐어. 오른쪽 건. 이제 내수 그대로 풀어서 다시 열어줘야지. 그만 너무 많이 풀면은 물이 셀 수가 있어. 그래서 물이 안 살 때까지 열어주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발굴을 이제 빙수와 온수 발굴을 다 열고 이제 본체를 조립을 해야지.
맞췄어? 이거는 다 했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더 필요 더 줄 필요 없어. 됐어. 나 확인하고 원키로 살짝만 너무 세게 줄 필요 없어. 됐어. 저 위에 거 걸고 밑으로 좀 내려봐봐. 눌러서 내리고 됐어. 그 다음에 저 위에 거 줘야지. 저 위에 거 그거 조금 더 저기 해도 높낮이 조절해가지고 됐어. 됐어. 그 정도. 고무 패킹이기 때문에 손으로만 조여도 사실 세진 않아. 됐어. 여기 들고 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 한번 살짝 돌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쪽으로 다시 틀어봐. 그 밑에가 나오네. 그, 틀어봐, 열어봐. 해바라기에서 나와야지. 오케이. 해바라기, 그 다음에, 꺼, 됐어. 자, 물이 새는 데가 없이, 예. 아까 가운데로 하면 물이 다시 쏟아지나? 가운데 다시 한번 해봐. 가운데 다시 이렇게 자, 세 군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샤워기, 그 다음에 본체, 그 다음에 스바라기 세 군데.